그 유튜브 시청자가 사실 제가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뭐냐 그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는 사람인가? 하고서 슬쩍슬쩍 봤는데 제가 통화 끝나더니 그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혹시 방송하신 분은 아니냐고. 그래서 아 예 맞다고 하니까 아 가끔 방송 지켜봤었다고. 원래 확신이 안 들었었는데 제 웃는 소리 보고서 알아봤다고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에 약간 긴가민가 해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좀 많이 웃었거든요. 웃음소리 보고서 확신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겨우 3,000명인데 아는 사람을 만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건물 변태같이 짓기 시작했네.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오피스텔 주변을 좀 더 순찰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순찰해봐도 절대 못 찾아요. 일단 제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네요, 친구. 돈 모아서 디스패치 고용해야 할 듯하네요. 제 클린 그 자체입니다. 딥데이트라면 지하 주차장에서 걸릴 리가 없기 때문에 라인심. 매우 클린 그 자체. So clean. 카운터. 오랜만에 제 트레이드 마크인 옛날에 제가 한참 많이 썼던 그 빌드 한번 써볼까요? 암기. 물론 그때 같은 최적화는 안 되지만은 조금 생각해봐서 암기. 모선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최적화가 같을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땐 1시간 정도 후 방종 예상합니다. 에 그건 모르죠. 지뢰인가 보네. 그때랑 최적화가 다르긴 한데 그냥 필이 와가지고 눈기드랍 한번 갑니다. 거의 대시청장 종방 사기 빌드 아니에요. 종방 사기 빌드라니. 이 확실히 옛날에 이게 모선액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지키는 게 쉬웠었는데 모선액이 없으니까 초반에 좀 버티기가 예박이긴 하겠다. 이 빌드에서 남기 3마리?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 오, 딱 봐도 커맨드. 아, 스캔 타이밍. 스캔 한 방이 다 봤어요. 분광기, 암기, 싹 다 봤어. 망했어. 옛날 같았으면 걸려도 괜찮아요 했을 텐데 지금은 별로 걸리면 안 괜찮아.
이베드가 옛날보다 안 좋아진 점 또 하나. 옛날보다 거신이 약해져가지고 이베드는 또 거신으로 빌드업한 배드인데. 메카닉이네요 일단.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스킨이라도 뽑아먹는 겁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왜 터졌어? 아 망했다. 이거 분광기 터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 지뢰 있구나. 이거 망했어요. 다른 건 괜찮아요. 저 분광기는 계속 살려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보시는데 지금 그거 없죠? 버퍼링 없죠? 어 이거 언제 빠져나갔지? 여기도 시야 있고 이것도 시청자분들 자체 방종하신데 그러게요. 엄청 조용하네요 오늘. 여기가 또 지나가네. 아 뭐야.
어디 보자. 여기 껴가지고. 카이토스야? 벤시가 왜 이렇게 많아? 설마 시청자 채팅 안하면 또 방종각을? 아니에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가끔 480으로 가던데?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어둠의 맞설이다. 설마 시청자 채팅 안해서 또 방종. 아 뭐야 NC 아무것도 못할 것만서 왜 자꾸 마리가 참 용감하네요. 우리도 다 지나가는 거 보이죠? 추적자가 너무 많다. 우주만 별로 안 돼. 메카닉한테 스톤 좋나요? 안 좋아요. 메카닉 튼튼 이후에 탄탄하기 때문에 스톤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저는 이렇게 추적자 위주로 해가지고 전멸하면서 그 화염착통만 슬슬 잘라먹으려고 꼽아놨습니다. 아 이득이라서 추적자 좀 버려줘야 돼.
얘는 페란이 바로 막혀도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런 거고. 아, 뭐 또 200이야. 뭐 뽑으겠다고. 뭐 별로 뽑진 않아도 200이래요. 아, 못 잡네? 아니, 저렇게 많은데 토르 하나를 못 잡는다고? 토르가 저렇게 세다고? 토르가 세네요? 토르가 왜 이렇게 세? 뭘 팀으로 모아야 되지? 여기서 들어갖고 여기 먹어야 되나? 아, 근처에 상대가 유령도 없기 때문에 토르가 이렇게 캐리어가 놀라 이렇게 약하다는 거에 한번 놀라고, 저번에 놀랐지만은 다시 봐도 놀랍네요. 집중감 너무 많이 보고 닦았어. 아니 무슨 캐리어 두 마리에서 딸핀 인터셉트 없었지만은 딸핀 토르 하나를 못 잡습니까? 너무했다. 딸핀 토론을 못 잡는 게 말이 안 돼. 메카닉 상대할 때 폭포 안 쓰나요? 폭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기긴 했어요, 결론적으로. 너무 유리한 거래? 무리하다가? 살짝? 돌아갔을 뿐이지? 이길 때는. 나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남기 하나 딱 보내준 게 진짜. 분노를 보여주자. 세네요. 풀업이네. 집전관이야. 메카닉이 집전관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간단하네. 형이 오세요. 아네 토르만 가네 여기. 토르가 개쎄다는 걸 깨달았나?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군 도움을 바라는가? 옛날에 그 난 캐리어를 간다. 옛날에 토르의 상성이 캐리어라고 나왔었는데 어디선가. 상성은 개뿔. 토르가 캐리어의 상성이다. 역시 유주모함을 간 거는 내 실수다. 하지만 갈 거다. 불멸자는 솔직히 저조합에는 불멸자만 찍으면 찍어둘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캐리어를 갈 겁니다. 난 캐리어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캐리어는 정말 약하네요.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 GG.